안녕하세요. 월가 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김재원 아티스트 캐피탈 대표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뉴욕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조업의 탄력이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리고 10년 만기와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 거기다 더해서 지난주까지 국채 유가는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주 연속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초반에 약세를 보였다가 상승 반전과 하락 반전을 반복하고도 막판에 가서 탄력 받으면서는 이제 강세로 돌아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일 동안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4일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래도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제 관망세가 상당히 짙어졌다는 얘기죠. 또 거기다 더해서 이제 오늘 강세에도 불구하고 땡 주식들은 거의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주말 동안에 그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않다고 발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은행들의 대출 기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과 같은 긴축 효과를 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올해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소프트 랜딩이 여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만큼 이제 완만한 경제 성장이랑 아직까지 탄탄한 고용 시장이 이제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면에 지금 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뭐 연준에서 이제 긴축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보는 쪽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지배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은 아직까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건 지금까지 또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보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형 은행주들을 필두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부 은행들은 호실적을 기록한 반면 또 일부 은행은 실적이 좀 부진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행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지난주 이제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그다음에 웰스퍼거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은행주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대형주들하고 또 이제 중소형 은행주들하고는 실적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그만큼 희비가 엇갈린다는 얘기죠.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 날에 JP모건 체이스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 실적 호조를 발표하고 또 올해 총 수익과 매출 전망까지 싹 다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써 JP모건 체이스는 금요일 날에 7.5%를 상승했는데 그 정도가 됐을 때는 거의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년 10월 12일 날 JP모건 체이스가 찍었던 이 2년 최저치에서는 현재까지 38%가 폭등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오늘도 또 추가 상승했고요. 일단은 이제 디파짓 레이 같은 거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중소형 그 중소은행주에서 이제 지역은행들에서 디파짓이 빠져서 예금이 빠져서 이제 그 대형주들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디파짓 레이즈 감소를 했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이제 머니마켓 펀드 쪽으로 상당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PNC 파이낸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뭐 수익은 잘 나왔는데 매출은 못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5개월 최저치로 추락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스테이스트리트라고 실적이 뭐 부진한 실적 결과입니다. 예상치보다 일단 수익도 못 나왔고 매출도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오늘 최고 18%까지 폭락을 했다가 올해 들어 올랐던 것을 싹 다 지워버리고 6개월 최저치로 추락한 후 끝날 때 가서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들, 중소은행들한테 이제 압박을 상당히 강한 거죠.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2월 14일 찍었던 1년 최고치와 비교해보면은 스테이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31%를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면 이제 찰스와크 같은 경우는 얼간이 실적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막판에 가서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일단 찰스와크 같은 경우도 디파짓 11% 정도가 이제 뭐 감소했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한 3.5% 정도 플러스로 끝나는 데는 이제 성공한 거죠. 네, 예금이 머니마켓 펀드 같은 상품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대형 은행주와 중소형 은행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중에는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이제 뭐 이번 주에만 그 대거
기업들의 이제 실적 워닝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만 365개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제 오늘 제외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내일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되고 또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발표되고 또 골드만삭스가 다 발표가 나오고 또 잔슨앤잔슨 뭐 넷플릭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이번 주 주목하는 거는 내일 나오는 넷플릭스하고 이제 수요일 날 발표되는 테슬라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 6개월 동안에 거의 50%를 폭등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작년 5월달이죠. 2022년 5월달 찍었던 단연 10개월 최저치 기준했을 때는 거의 한 102% 정도가 폭등했습니다. 두 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동안 이제 가이드자스도 마찬가지고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면서는 이제 월스트가 끝났다. 최악의 상황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탄력을 계속 바랐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현상 유지가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너무 미리 기대해서 이제 바짝 오른 거가 어떻게 보면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는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2달러 86센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8.18빌리언이니까 81억 8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8분기 동안에 6번을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실적이 더 잘 나온 실적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IBM이 발표되고 몰간 스탠리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되는데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최고 2월 달까지 올해 들어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2월 중순까지 올랐을 때는 71%를 폭등했습니다. 이후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여전히 50% 정도가 이제 폭등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또 거기다 더해서 지금 테슬라 이제 그 차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낮춰주고 있는 건데 낮아지고 있는 에디셔널 프라이스 컷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워닝 펄시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당 85센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레버뉴는 지금 이제 뭐 234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전체적인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강세로 이끌지 아니면은 나홀로 상승하거나 나홀로 하락할지 이런 식으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거가 이번 주 수요일인데 그만큼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도 예상이 어떻게 될까 따라서 이제 발표되는 실적에 불구하고 전망까지도 상당히 좋아야지만 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망이 별볼일 없으면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많은 거죠. 네, 이번 주에 총 365개의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테슬라, IBM의 실적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와 그리고 관전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시죠.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아주 크게 중요한 엄청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한 3명 정도의 다른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이제 뭐 연설을 하는 거죠. 또 그만큼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투자 심리는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뭐 갈등하면서 요동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 결과에다가 플러스 연준 인사의 발언들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변동성이 뭐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